마가복음 29주차 오늘 본문은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에서는 특별히 마가복음 전체 여태까지 12장까지 살펴봤는데요. 12장까지 있었던 마가복음의 형식이나 내용과는 독특한 형태로 마가복음 13장에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묵시문학적인 내용과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또한 경고, 그리고 명령문 식으로 그 다음에 경고를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 13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특별히 13장 한장 전체를 제자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경성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러 마가가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13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13장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도입부가 1절에서 이제 5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재림의 징조들이 5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24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이제 재림의 임박함에 대해서 28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1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경고적인 설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도입부와 그다음에 재림의 징조들이 나와 있는 23절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13장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교차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교차대조법의 형식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시편 같은 데도 그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교차대조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중간에 설명해 줬는데, A, B, 그리고 A 다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제일 정점을 이루는 부분으로부터 처음과 끝이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우리 보통 이제 그림이를 데칼코마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면, 이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한쪽이 나오는 것처럼, 문장 구조가 그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면, 처음 시작하는 것과 맨 끝에 끝나는 것, 이런 것들이 내용이 이렇게 일치가 돼 있고, 가운데는 이제 딱 정점을 이루게 돼요. 그런 구조로 된 것이 이렇게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그래서 마가가 그것을 본문을 인용할 때 그런 구조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를 살펴보면 13장 1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를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교차대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로 한 것과 이제 빨간색 글씨로 한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이 3절에 있는 성전과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돌들이 2절 후반부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그것과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1절 후반부에 있는 건물들이 2절 전반부에 있는 건물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이제 교차 대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부분도, 네 부분도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제 지난번에 과부에 두렵던 사건이 성전에서의 마지막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제 걸어서 이제 나가겠죠. 예루살렘 성벽을 지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돌들을 향해서 이제 이 건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자 중에 하나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성전을 표현하는 말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이 건물이라는 것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다 무너지되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가 되면 보통 건물이 무너지면 그래도 돌들이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겹쳐서 쌓여있는 벽돌들처럼 이렇게 겹쳐서 쌓여있을 텐데 얼마나 황폐하게 무너지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예언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뭔가 파괴적인 저주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주를 하면서 그 뿌리채 말라버렸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마른 사건이다 볼 수가 있고 또 그 성전이 무너진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건설한 새롭게 주께서 세우신 성전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세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 3일 만에 새로운 성전, 죽은 지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지으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바로 교회가 바로 주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바로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에서 완전히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묵시의 내용, 물론 재림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 종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의도적으로 또 예수님이 그리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한 것은 바로 권고, 경고와 권고에 대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이제 이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7절까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두 페이지 보시면 역시 도입부와 마찬가지로 교차 대조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 23절까지인데 보면 이제 경고로 시작하죠. 5장 후반부에 경고로
주의하라 하면서 경고로 시작하고 마지막 23절 맨 끝에 너희는 삼가라 하면서 경고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끝에가 맞춰지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것이 뒷부분에 가면 21절, 22절이 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다음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14절에서 20절까지 부분이 전쟁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이 이제 배교 거기가 이제 정점을 이루는 좁혀지는 정점을 이루는 부분이 배교에 대한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복음이 전파돼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점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제 1부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교차 대조법을 이루면서 그 마가가 구조를 문장의 구조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13장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 이런 종말의 때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 이름을 도용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8절이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7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면서 끝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이 여기서 난리와 난리는 국내전, 혁명과 내란. 그래서 국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국내에 어떤 혁명이라든가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표현한 말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런 내전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도 역시 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제적인 전쟁. 뭐 세계전 뭐 이런 내용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전쟁을 벌이고 그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한 이제 곳곳에 지진이 있으되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이제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것 혹은 지진, 기근 뭐 이런 것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계속해서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경고를 알리는 거죠.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이런 것을 계속 경종을 울리고 있는 단어,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표시로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혹은 공회에서 넘겨지고 넘겨진다는 것은 고소당하고 잡혀간다, 붙잡혀간다 이런 의미고 잡혀가서 회당에서 매질을 당한다. 그래서 율법에는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감한 39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맞으셨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39대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다섯 번 맞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장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이, 물론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종말의 때 복음이 고난과 함께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연결돼서 고난과 선교가 연결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마가가 특별히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 중간에 무슨 기사가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으로 마가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바로 항상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핍박과 또한 순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과연 선교는, 순교는 복음 전파에 우리가 좋은 열매,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는데요. 항상 이렇게 고난과 복음의 선교, 이것은 꼭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렸을 때 그곳에 순교자의 피에 피 열매들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너희에게 주시는 그 주체가 뭐냐면 바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잡혀가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너가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권력자들과 인근 앞에 서는 것은 그들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이 왕과 권력자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승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라는 표현이 승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의 권세로서 높이신 것,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 자리에 가심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마치 그 광복절 특사처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의 강림. 그래서 성령은 승귀한 예수의 대리자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의미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절대 홀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성령님께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가족 간의 불화와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이 가족을 버려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중심점, 그 접혀지는 부분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배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적 관점에서 볼 땐 처음에는 은혜의 자리에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정론 관점 속에서 보실 때 그 사람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했을 땐 그는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는 자라면 어떤 환란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 사실 바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접혀졌고요. 13절에서 정점을 이루고 이제 접혀져서 전쟁에 대해서, 앞에 전쟁에 이룬 것처럼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교도 혹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는 로마에 가증한 세력, 로마의 정권, 로마의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성전의 무너짐의 사건이 예언된 것이 이제 뭐 AD 33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시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37년 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유다인의 밀란이 일어나요. 내란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헤롯이 만든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도시가 도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로마처럼 만든 도시가 있어요. 인공 도시 헤롯. 그 도시에서 이제 그 로마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율법을 범하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제적으로 시킨다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내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죠,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에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내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이제 모이게 되고요. 예, 그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포위하고 그 당시에 황제 아들이었던 디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 지휘하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선포를 하거든요. 이제 투항하는 자는 살려주겠다.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이 투항하거나 뭔가 그 사람들이랑 뭐 뭔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 내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투항하지 않고 이제 기회를 줬지만 투항하지 않자 이제 총 공격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수십만 명. 그러니까 완전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죠. 피바다가.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성전 사이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금전 같은 걸 꽂아 넣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헤쳐 버렸어요, 성전을.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이제 예언에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 AD 70년경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70년경에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된 게 그 유다 전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전에 기록이 됐어요. 제일 먼저 이게 기록된 게 68년경. 베드로가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68년, 69년경 마가복음이 기록됐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이 성전 이 멸망,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년경이나 71년경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기록됐고,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90년경, 90년대 이후에 기록된 거죠. 순서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멸망이 목도됐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가 그 목도한 일을 상세하게 기록된 거죠. 예수님의 예언된 것이 증인된 것이. 근데 마가에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고, 물론 지금 상황은 68년, 69년이면 밀란이, 내란이 벌써 일어난 시기이긴 해요.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멸망은 일어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곧 그 전쟁을 예수님께서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바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댄다면 디도 장군을 말하는 거고, 그 로마의 세력, 로마의 정부를 말하는 거고, 서지 못할 것이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 장군이 결국은 성전을 다 파괴하죠.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도망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져도 들어가지도 말고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니까,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젖 먹이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있는데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 죽어가는데 그 도망가고 아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당연히 화가 있겠죠, 그들에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더 추운 날에 일어나면 그 고통이라는 건 더 심하겠죠.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고요. 결국 마지막 결전 항쟁했던 장소가 이제 그 도시 이름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다 자살을 해버려요. 그 성 안에서 투항하다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고난의 난 환난의 날들을 감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접혀지면은 그 다음 순서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역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늘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구조가 맞춰지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삼가라 하면서 경고를 하면서 이제 설교의 일부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일부 설교가 맞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일부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있는 이 설교 도입부에서 있었던 성전의 파괴 부분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건축 그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중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은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시해 버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 교회라고 할 때 주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가 이 지상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그 맨 위에 있는 부분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사는 상황, 환경 속에서도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 지상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 부활. 일단은 이 본문 속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계속 이 성전을 무너뜨리, 이 성전의 어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거죠, 새롭게. 이렇게 그 이유를 일단은 내용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교회의 이 지상에서 역할은 무엇인가? 땅 끝까지 전도를 해서 부흥시켜야 되죠. 그렇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결국은 핵심적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 이게 이제 결국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그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쳤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열방.
모든 민족에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로컬 교회이긴 하지만 이 로컬 교회는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 명령으로 주신 모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모든 로컬 교회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로컬 교회를 섬기는 책임도 있지만은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그 제자들이랑 결국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당부했던 명령은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 뭐 이승욱 선교사님한테 선교비를 보내고 또 우리 주부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선교적 명령, 세계 선교를 선교적 명령을 우리 로컬 교회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동안에 돌이켜보면 그 역할들을, 사명들을 감당한 것은 정말 정말 칭찬받고 정말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교회를 섬기지만 로컬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열방을 향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책임을 우리도 우리 로컬 교회도 같이 그걸 이루어 간다는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또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들이 있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다.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상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교회됨과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래 목적,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원래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아무리 교인이 작고 교회가 작아도 그 일들을,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칭찬받기에 마땅한 그런 교회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무리 크고 건물이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잣대를 대고 볼 때에 그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일을 게을리하고 제 다른 일들에 더 치중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좀 비정상적이고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서도 칭찬받았던 교회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 가난한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오히려 무슨 사대교회니 무슨 돈이 많았던 교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부유하다, 가진 것이 많다. 하지만 결국 너희들은 부유하지 않은 자다. 그러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 교회가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지상에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을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맞게 그 역할들을 충실히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단순하게 뭐 자녀들 잘 키우고 뭐 먹을 만치 돈 벌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생명을 걷어가면 끝인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안 돼.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지를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갈 때 나머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하고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3장 13절 앞서서 살펴보았던 모든 사람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이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다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과연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평화로운 이 환경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미자인 교회 같은 거 도저히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이루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움을 전하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지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 네. 그런 것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는 꼭 핍박받는 초대기에 그런 로마의 통치라든가 이런 시대 속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거는 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물질의 궁핍함으로 오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종류와 다른 예. 고난이 따르다. 예, 예, 예. 형제라든가 가족과 예. 그렇죠. 종류는 다르지만 고난은 없을 수는 없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원래 굴복하거나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500년 초하기 때문에 제사제 네. 다 같이 뭐 일년에 한 번만 한 번씩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둘째를 와서 절 나가고 혼자 살아 참아
이러면서 형제간의 그 안에 사는 그런 문제들이 그 심각한 훼손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본인이 참 본인도 믿음이 연약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수십 년간 같이 이렇게 형제 형제 자매 부모 앞에서 이렇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나는 절대 부상입니다. 저런 아직도 버틸 때 그것도 어제 하는 사람 버티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힘을 사고 싶은데 지금은 많이 그게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그 가족들까지도 다 부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까지 하면 결국은 그 가족도 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네. 참 일반 사생활도 참 품행도 방명하고 직장에도 잘나가고 뭐 겸손하고 남편도 친절하고 우리가 단순히 절망한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 문제가 결국은 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참 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자가 되는 네. 결국은 맞습니다. 어떤 한동안은 비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구가나 형제간에 자매 가족간에 있어서도 끝까지 견디면은 결국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을 견딜 때,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갔을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한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 열매를 주신다. 반드시. 어떤 형태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견디고 참았던 그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다. 우리 이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을 의지하고 가느냐, 진짜 믿음이냐,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건 성경적인 명제예요, 명제.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물론, 뭐 정말 힘들고 어렵죠. 고난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죠. 다 뭐 받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러겠죠. 사도바울도 안 그러겠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낫고 싶어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을 또 붙잡는 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이 땅에서건 하늘나라에서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오면 사람마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약간만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픽픽 쓰러지기도 하는, 어떤 사람은 조금 강한 바람을 해야지 견디다가 또 쓰러지고 뭐 이런데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연합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아무리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감당 못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르침이니까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아무리 이런 편안한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또 다른 형태의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소그룹 모임 연구질문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 여름이 가까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에 보면 예, 거기에 이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와 같이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한번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내용을, 설교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